제가 일부러 학원에 이걸 출력을 해달라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실제 시험 형태로 복사가 된 거고요. 물론 이 안에도 이게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이게 들어가 있긴 한데 이걸 제가 두개 동시에 좀 해달라고 했던 이유가 이번에 제가 해설 강의라는 거는 2차입니다. 홈페이지도 올라와 있지만 1차도 있었어요. 근데 1차가 있는데 비교를 한번 해보시라고. 원래 이게 조금 특별한 특이한 경우입니다. 제가 공무원 강의하고 이렇게 인사처가 바뀌는 유형을 설명을 시작한 게 2012년이 처음이었는데 2012년에는 모의고사 한번 시험치고 바로 그 유형으로 그 다음 해부터 만들어냈었어요. 근데 올해는 1차를 치고 나서 지금 두 달에다 다시 2차를 발표해서 뭔가 변화가 있기 때문에 2차를 줬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요거 작은 거 A4 여기 보면 A4 펼쳐 보시면 두장 넘겨 보시면 여기 시험지가 여기 나와 있을 거예요. 옆에 같이 놓고 보세요. 요거 보시면 네 이게 1차예요. 자 같이 한 비교를 한번 하면서 할게요. 원래 다 풀리고 하려고 그랬는데 뭐 시간은 밖에 있는 시간보다는 조금 일찍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굳이 길게 차이 하는 핵심만 잘 보시고 그다음 중요한 거는 요거 하프 모의고사 10문제짜리를 좀더쉴 겁니다. 시험도 실제 시험도 한번 쳐보시면 될 겁니다. 자 1차와 2차와 발표해서 유형의 변화가 있는 거는 없습니다. 근데 그리고 안에 보면 바뀌는 유형 설명을 제가 다 해놨거든요. 읽어보시면 되는데 자 1차 1번 문제 보이시나요? 1차 1번 문제 그 A4 1번 문제 Recently increasingly blank하고 weather patterns가 나오고 문제 보이죠, 여러분들? 거기 1번 보기 단어를 한번 보세요. 보시고, 자, 요번 유형입니다. 보기를 한번 보세요. 이번 유형. 그러니까 이거는 before예요. In order to exhibit a large mural, the museum curator had to make sure they had blank space입니다. 그리고 1번 보기 cozy. 1차에서 irregular. 2번 보기 stuffy. 2차 보기 consistent. 그 다음에 ample cramp. 그 다음에 predictable. ineffective 이런 식으로 된 거야. 그러니까 눈으로 한눈에 보기에도 난이도가 바뀌었다는 거는 충분히 인식을 하실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제가 정확한 말은 아닌데 예상을 해본다면 1차가 발표되고 나서 되게 영어가 쉽다는 말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방직이 끝나고 아마 지금 모든 성적 데이터가 다 분석이 됐겠죠. 영어 성적이 굉장히 잘 나온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차 때 조금 어렵게 아마 변형을 한것 같아요. 단어 보시면 자 여기 1차에 있는 4개 단어는 대부분의 학생 다 알죠. irregular 불규칙적이고 consistent 일관성 있고 predictable 예측 가능하고 ineffective 효과가 없는 효율적이지 못한 이런 의미가 된단 말이야. 자 보자. cozy 뭐야? 자 그다음 stuffy 이거 해설지도 뒤에 다 있어요. 걱정하지 말고 뭐 적는 데 너무 집중하지 마요. 그다음에 ample cramp 전부 다 단어 수준이 그렇게 쉽게 잡을 수 있는 단어 수준들이 아닙니다. 막 어려운 것만 일부러 골라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단어 수준이에요. 그리고 해석도 보면 exhibit은 전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large mural, mural이 뭐야? mural, mural 그래 뭐야 이거? 이게 벽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사처나 학생들이 그렇게 강조하던 뭐야? 실제적으로 쓰는 단어들이죠. mural 저기 쓰는 단어입니다. 큰 벽화를 전시하려면 박물관 큐레이터가 어떤 공간을 확보해야 돼? 큰 공간이겠지. 그래서 크다라는 말이 필요하니까 정답은 몇 번이 돼? 앰플이죠. 어근이 앰프죠. 앰프가 이거잖아. 앰프. 이게 앰프잖아. 확대시켜 주는 거. 그래서 이게 넓은, 풍부한, 풍요로운 이런 단어가 나가는데, 코지란 단어는 편안한이라는 단어고요. 스터피는 갑갑한 거고, 크램프는 꽉 막힌 이런 의미란 말이야. 실제로 쓰기도 하지만 우리가 많이 접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 단어 레벨이 갑자기 레벨 1에서 레벨 한 3까지 확 올라가 버렸습니다. 눈에 보이시나요? 자, 그리고 보시다시피 신유형에서 어휘를 본다면 어휘가 크게 3개가 나오는데 지금 빈칸 2개가 나와요. 빈칸 2개가 나오고 항상 우리한테 1번에서 주던 왜 빈칸 밑줄 꺼놓고 밑줄 단어와 의미가 같은 걸 고르시오는 사라졌습니다. 그게 어디로 들어갔느냐? 밑줄 어휘는 독해로 들어갔어요. 조금 이따 독해 볼 겁니다. 독해와 결합해서 얘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자 2번도 한번 볼까요? 2번 보면 Even though there are many problems that have to be solved, I want to emphasize the safety of our citizens. 우리 시민들이 안전이 뭐다? 탑 뭐다? 탑 최우선 순위를 뭐라 그래? 탑 프라이어리티 그러죠. 이것도 거기 있는 거 2번에 보시면 temporary, rational, voluntary, commercial 이런 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무난한 문제, 아니 좀좀 어려운 문제였고요. 자 이거는 다 같이 풀게요, 여러분들 일로 보세요. 자 한번 봐봐.
신유형 문법이 바로 요게 들어갔습니다. 신유형 문법이. 자, 설명 조금 길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문법에서 빈칸이라는 문법이 생겼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까지 시험을 쳐보셨던 분 한 번도 나온 유형이 아니에요. 이건 옛날 유형이지 지금까지 없던 유형이야. 그런데 A4 1차 시험에 보시면 by the time이 나왔고 she blank her degree죠. She will have acquired. 자, 수업하셨던 분들 will 보이면 뭐를 의심한다? 시간 조건 부사절이잖아. 그지? will 보이면 시간 조건 부사절이니까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 by the time이 뭐뭐 할 때쯤이면 여기서 절의 시제를 뭐만 써야 된다? 현재만 써야 되니까 정답은 4번으로 쉽게 끝나는 문제였지. 그지? 자, 신유형 2번 여기 이 문제 여러분들 before 3번 풀어보세요. 자, 포인트 하시겠어요? 몇 번 하셨나? 손 들어봐. 1번, 2번, 2번, 네, 2번, 3번, 4번. 그죠? 이거랑 앞에 거 시간 조건 부사절 문제랑은 무슨, 이거는 무슨, 뭐를 묻는 문제지도 잘 모르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밑줄 문제에 제일 저기서 보세요. 공통적인 건 뭐냐면, 3번에도 finish라는 동사를 하나로 설명했고, 여기도 contribute라는 동사를 하나 갖고 설명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시험에 잘 출제되는 동사에 대한 정리가 여러분들이 되어 있나 이런 겁니다. 영어에서 가장 많이 쓰는 동사, contribute가 뜻이 뭐예요? contribute. 그렇지? 자, contribute가 기여하다, 기여나 공헌하다 이런 의미가 돼요. 됐죠, 그죠? 기여나 공헌이야. 그런데 이게 흔히 말하는 자동사야, 타동사야? 기여나 공헌하다. 그냥 애매해지잖아. 근데 이게 뭐뭐를 공헌하는 거야? 어디 어디에 공헌하는 거야? 어디 어디에죠? 어디 어디에면 여기서 to가 부정사 to야, 전치사 to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수거 외울 때 contribute to ing 이렇게 외워죠. contribute to ing. 그 말은 얘가 자동사기 때문에 자동사는 원칙적으로 뭐로 바뀌지 않는다? 수동태가 안 되지. 그러면 벌써 2번과 4번이 날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오답이 2번이 제일 많이 됐죠. 왜? 우리는 동사 뒤에 전치사 붙으면 수동. 여기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동사에 대한 활용을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두 번째. 1번하고 3번의 차이가 뭐야? 1번은 to 다음에 동사 원형만 나온 거지. 4번에는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온 거야. to have pp 이렇게 나온 거야. to have pp죠. 이렇게 됐잖아. 여기 적어보면 아십니다. 이거 무슨 케이스야? seems to be ill, seems to have been ill. 뭐였나? 같은 시제냐? 한 시제 이전이냐잖아. to 부정사만 나오면 주절의 시제야. 같은 시제. 이건 한 시제 이전이라 그랬지. 기억해요? 요게 있고 seems to be 있고 he seems to have been 있고 요렇게 있다 그랬죠. 이 두 개의 차이가 뭐가 된다 그랬다? 여기는 여기가 현재일 때 여기도 어디를 나타낸다? 현재죠. 얘는 여기가 현재일 때 여기가 어디를 나타내는 거야? 과거를 나타낸다 그랬지. 한시 이제 됐나요? 그걸 직관을 가졌을 때 1번이야, 4번이야?
그지? 밑줄 문제의 어려움이 어디로 들어가냐 그러면 이제 1차 유형 같은 경우는 그냥 will 보고 바로 치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동사를 활용으로 묻었을 때는 뭐냐면 이거는 필수적으로 해석이 들어가야 됩니다. 해석이 들어가야 되죠. 그럼 예를 들면 overpopulation may have played a key role이죠. overpopulation이 인구과잉이잖아. 인구과잉이 중요한 역할을 했을지도 모른답니다. Too much exploitation. 자, exploit가 뜻이 뭐가 돼? exploit가. exploit. 이용과 착취거든. 그러니까 지나친 열대 생태계, 열대 우림 생태계의 착취. 여기에서 마야인들이 잘 봐. 제가 그래서 문제 풀 때 항상 동사를 뭐하라 그랬니? 동그라미처럼 마야인들이 의존했죠. 마찬가지로 물 부족을 의존했었던 열대 우림 생태계를 파괴시킨 것이 그러한 붕괴. 근데 여기는 뭐가 돼? 현재지. 그러한 붕괴에 기여할지도 모르는 기여한 것처럼 보이는 거야. 기여했었던 것처럼 보여야 되나? 했었던 것이면 여기가 현재고 여기는 언제가 사실이 돼야 돼? 과거 사실이니까 to have been 아니요. to be to have contribute to가 되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1차에 비해서 2차의 난이도가 얼마나 올라갔는지는 제가 그거 체감하라고 같이 두 개 붙인 거예요. 갑자기 달라져. 형태는 똑같은데 난이도는 전혀 뭐 비할 바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2차를 중심으로 냅니다, 여러분들. 출제할 2차를 중심으로 1차는 형태, 2차는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 때문에 제가 오늘 꼭 혹시 동영상 보더라도 영어가 쉬워진다는 인사처만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뒤에 도깨도 같이 좀 비교해 드릴게요. 이게 1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리고 1차 쪽 문법 두 개 보시고요. 2차 쪽 문법 두 개 봐봐. 5번의 길이 한번 비교해 보세요. 확실히 비교되죠, 여러분들. 예, 이럴라고. 얼마나 좋아, 이 비교하니까. 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나? 쌤, 1차는 A4인데, 확시. 아니다잉. 그게 아니다잉. 줄만 비교해 보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리고 문제도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모든 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토탈 보시면 지금 어휘가 몇 개 나왔니? 어휘가 세 개 나왔죠? 어휘가 세 개 나오고 문법이 몇 개 나와요? 세 개 나오죠? 거기서 킬러가 하나씩 있어요. 딱 고정입니다. 이거는 진짜 교수님한테 감사할 지경으로 뭐냐면 1번 단어가 약간 킬러급이죠. 1번 단어가. 맞나요? 그리고 3번 문법 어때요? 이거 자신 있나? 이거 나오면 10%대 하면 20% 초반밖에 정답도 안 나와요. 킬러거든요. 그러면 그 말은 나머지 문법 두 개는 어렵단 말이야. 그 무난하게 풀 수 있단 말이야. 풀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 생각하고 들어가야 돼요. 나머지는 그러면, 와, 한번 보지 마, 당황하지 말고. 그럼 나머지 두 개는 쉬운 거지. 아주 정형적인 거 내줍니다. 풀기 쉬운 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틀렸나? 딱 봐도 니들 네 개 중에서 뭐 어디부터? 화면 봐, 화면. 어디 눈에 들어오니? 주입식 교육의 승리죠. 위치입니다. 위치가 나면 뒷절이 완전해야 돼. 풀로 완전해야 돼. 관계대명사는 무조건 뒷절이 불완전이잖아. 근데 뒷절이 were is avoided. 수동태. 수동태는 불완전한 절로 봐. 완전한 절로 봅니까? 절이 완전하지. 절이 완전하니까 위치가 올 수 없죠? 그럼 당연히 몇 번 틀린 거야? 4번. 쉽다니까, 이거는. 쉽다니까. 그래서 이게 만들어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만약에 이런 걸 위해서라도 우리가 구조를 분석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It seems to me that any international organization designed 그러니까 여기서 동사 하나, 동사 동그라미, 접속사 네모, 그 다음에 must have the power, must have 여기까지. 그러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어떤 국제조직도 반드시 권력을 가져야 됩니다. 단순히 이야기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행동을 하기 위해서도. Not only A, but also B. 병렬구조는 항상 어디를 중심으로? B를 중심으로 어디를 비교한다? A를 비교해라. 즉 B가 투부정사니까 A도 뭐가 나온 거야? 투부정사. 그럼 문제가 없는 거지? Indeed, I see this as. 이거는 뭐야? 내년에 예상 하나 할게요. 맞추면 내득인 거야. 내년에 동사 consider가 빈칸으로 나올 확률이 되게 높을 겁니다, 아마. consider. 올해 내 맞추고, 올해 어휘 맞췄다. 레돈. 그처럼 보고 바로 찍을 수 있어야 된다, 내년에. 일로 봐요. consider A. as B. 뜻을 뭐라고 배웠니, 니들? A를 B로 간주하다. 그렇게 하라 하지 말라고. A를 B로 생각하다. 여기다. 같은 게 regard A as B. 그 다음에 C, A as B. 여기 그래서 C, A as B죠. A를 B도.
그래서 나는 이것을 어떠한 발전의 중심 주제로 생각한다. 아시겠나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의 예집이, 뷰의 예집이, 루커폰의 예집이, 띵커버의 예집이. 이게 전부 다 뭐가 돼? A를 B로 간주하다, 여기다 이렇게 된다고. 내가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가 돼? 그 어떤 경우에도 나머지 애들은 뭐를 생략할 수 없다? as를 생략할 수가 없지. 근데 consider는 뭐 할 수 있다 그랬다? 생략할 수가 있어요. consider만 as를 생략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자 이렇게 되죠. 대신에 as 대신에 또 뭐를 쓸 수 있다 그랬다? as 대신에 to be를 쓸 수도 있어요. as to be. to be를 쓸 수 있고 그러면 A 자리는 전부 다 뭐가 돼? 명사가 나오겠죠? B 자리도 뭐가 나와야 돼? 명사가 나오는데 B 자리는 뭐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랬다? 형용사가 나와도 돼요. 그리고 to be를 다 as랑 to be를 뭐 할 수 있다 그랬니? 생략이죠. 이게 왜 시험에 나오겠니? 아까 니들 3번 문제 봐봐. 3번 문제 보시면 여러분들 왜 수동이라 생각했는 거야? contribute 뒤에 to가 붙었으니까 수동처럼 느껴졌잖아. 근데 반면에 얘는 수동태로 바뀌면 consider는 동사 수동태 바뀌면 be considered죠. be considered죠. 맞죠? be considered. 그리고 어떻게 돼? as 쓰죠. 맞죠? be considered 쓰고 또 뭐 썼습니까? to be를 쓰죠. 맞지? 그 뒤에 뭐가 돼? 형용사나 명사가 바로부터 나올 수 있게. 특히나 BPP 뒤에 명사가 나와 있어.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상하게 느껴지겠지. 근데 틀린 거 아니라고. 왜? 중간에 뭐가 생략됐기 때문에? as랑 to be가 생략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서 문제. 됐나 여러분들? 자, 문법 난이도도 어휘 난이도도 1차하고 2차는 비교 자체가 불가할 정도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럼 독해 남은 건 우리를 살려주는 것보다 독해인데 독해를 들어가기 전에 1차와 2차의 큰 차이가 발생을 했어요. 1차에서는 생활영어를 3개를 줬거든요. 2차는 생활영어를 2개로 줄였습니다. 보시면 거기 보시면 1차 보시면 6번, 7번 있고 뒤로 넘기면 잠깐만요. 생활영어 잠깐만 6, 7 맞죠? 아 생활영어 잠깐만요. 2개입니다. 죄송합니다. 생활영어 2개는 똑같은데 중계한테 생활영어 2개 똑같은데 난이도를 보세요. 똑같이 이렇게 바뀐 거라고는 설명을 여기는 1차 때는 6번이 빈칸 7번이 보면 사람 그림이 있는 거 2차 때는 6번이 사람 그림 7번이 이제 빈칸 박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내용의 차이는 없어요. 별로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활영어는 내년에도 아 잠깐만 미안합니다. 오늘 왜 이러냐. 5번 안 풀었네요. 5번 안 풀었네요. 자 5번 봐봐. 5번도 한번 봐봐. 5번도 보고 바로 풀어봐. 화면 봐. 이게 여기가 더 좋아요. 여기 더 좋아요. 여기 봐. 여기 봐봐. 어차피 여기 막 또 저기 뒤에 한 세트도 있고 2차 그 문제랑 답지 다 들어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요. 1차도 다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필기를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어. 몇 번 틀린 것처럼 보이니? 꽤 늦어. 2번 바로 틀렸죠. emerge는 뜻이 뭐 emerge. 발생하다지. 생성, 소멸, 존재의 자동사는 절대 뭐로 바뀌지 않는다. 수동태가 안 된다 그랬지. 그래서 틀렸어. 참고로 이 문제는 2016년도 서울시 구급의 had been emerged에서 틀린 문장이 그대로 있어요. 똑같이 밑줄로. 그러니까 시험에 나온 단어가 내가 기출이 아직 중요한 이유는 뭐야? 기출에 나온 포인트는 그대로 시험에 나와요. 기출은 무조건 정리가 돼야 돼요. 어휘도 마찬가지고 독해도 마찬가지. 형태만 바뀔 뿐이니까. 알겠지 그지? 그래서 바로 뭐가 돼? 2번. 그럼 봐봐. 공무원 시험에서 가장 대표적이라는 수동태. 맞지? 공무원 시험에 가장 대표적인 관계사를 샘플로 줬어요. 그럼 이거를 배제하고 만약에 내년에 낸더라도 뭘 낼 수 있겠니? 수동태하고 그 관계사가 빠졌다. 그럼 뭐 있나? 동사, 수. 잘하실 거 많죠, 여러분들. 병렬, 구조. 여전히 관계 대명사와 대세 차이. 그다음에 그 도치, SAI랑 로커티브 인버전. 이거 구별하는 건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가 특히나 이 긴 지문에서 SAI가 걸려버리면 서브젝트 인버전 걸리면 눈물 줄줄 납니다. 그건 도치 진짜 어렵습니다. 여기서 부정을 주고 도치를 여기서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작과 정비문의 좋은 점은 뭐냐 풀 때 보면 영작과 정비문 한 문장씩 끊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도치가 눈에 확 들어와요.
발 앞에 under no circumstance 들어가 있으니까 오 부정이네. 의문문 우선 이렇게 들어가잖아. 근데 이 문제들은 단점 뭐냐면 부정을 여기 줘요. 여기 주고 정동사고 여기 나와 있는 거 예를 들면. 알겠지 무슨 말이지? 그럼 이건 진짜 최악의 문제예요. 실제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건. 이게 더 쉽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오산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해됐나 무슨 말이지? 절대 더 쉬운 문제 절대 네버 아닙니다. 아니 씨 영어 선생이라고 일부러 우리한테 저희 씨 날 죽여라. 그런 거 아닙니다. 내 일치할 때 겠죠 쉬워졌다. 뭐 좀 내 어렵게 낼 수 있게 쉬워졌다라고 얘기했고요. 2차는 분명히 어려졌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보세요. 어우 야 씨. 뭐 이래요. 이건 풀어보시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이런 생활 영어는. 이건 당황하지 마시고. 빈칸이 여기 있는 거랑 똑같죠. 여기랑 여기. 그래서 we need a room for 17 and the meeting is scheduled for next month죠. 그럼 당연히 뭐라고 물었더니 the meeting is going to be on Monday. 월요일에 시작할 겁니다. 그럼 언제예요? 요일이나 날짜를 묻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정답은 exact date라는 단어가 나오는 2번이 정답이 되겠지. 그지? 네. 어려운 문제 아니었고.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 뭐 내가 어떻게 할까? 자 그러면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하겠는가? 했더니 그냥 바이크 쉐어링 앱을 다운받아서 온라인으로 돈을 지불해라. 이 두 개는 여러분들의 숨을 틔워주는 문제입니다. 그래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크기가 줄었다기보다 잘 보시면 잠깐만 잘 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이거랑 비율적으로 보면 똑같은 거잖아. 근데 여러분들 여기 1차에 보시면 밑에 공간이 많이 비어 있는데 2차에 보시면 공간이 다 채워졌죠. 일부러 채운 게 아니라 뭐야? 이게 설명하는 게 뭐겠어요? 전체적인 길이가 굉장히 길어진 겁니다. 길이가 길어졌다는 걸 보죠. 길이가 길어졌다는 건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그렇게 좋지가 않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2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8번과 9번을 풀어보세요. 시작. 됐습니다. 자, 이게 이 지문 패러그랩에 이제 이게 출제하시는 분들도 패러그랩이 길기 때문에 문제를 두 개 붙여 두 개 더블로 나오는 것도 신유형이죠. 신유형인데 여기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네, 여기 한번 손 들어 볼게요. 자, 윗글에서 agricultural marketing office에 관한 설명과 일치하는 거. 자, 8번 손 들어 본다. 손 들어 봐. 1번. 2번. 3번. 3번, 4번. 그죠? 이것도 정답률이 떨어지죠. 생각보다. fair라는 단어의 동의어는 찾을 수 있겠나? fair가 뜻이 뭔데? 공정한이지. 그럼 1, 2, 3, 4 중에서 공정한을 골라봐.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이것도 보시면 그 옛날 1차 봐봐. 세상에 step이라는 단어의 동의어를 찾아보세요.
무브먼트, 액션, 레벨, 스테어 이래 놓고는 있다가 여기는 페어라는 단어의 단어 봐봐. 뮤추얼, 임파셜. 어디서 가장 큰 차이를 보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단어 수준에서 완전 차이를 보이는 겁니다. 뮤추얼은 상호간이란 말이고 여기서는 임파셜이 정답이죠. 공정한. 어렵죠. 기출 단어.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수준의 어떤 공무원 수준의 단어를 여전히 줬다라는 것과 그다음 이거 볼게요. 원래 자, 여기서 이거 4번 해석되나? It receives a mandate from other agencies before making decision. 돼? Mandate가 뭔데? 안 되잖아. 그럼 봐봐. 일단 볼게요. 이게 일단 mandate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받는다 돼 있지. 근데 이거는 틀리는 게 여기 봐봐. Independence and objectivity 뭐가 돼? 독립과 그 다음에 객관성. 우리는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그리고 우리는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신뢰를 만들어낸다 그랬지. 근데 이게 mandate가 뭐냐면 지시사항이에요. 의무나 지시사항. 우리가 다른 조직으로부터 지시를 받으면 독립이야. 독립성이 없어는 거야. 와, 이건 근데 좀 세지 않니 문제를? 그래서 4번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알겠어? 여기가 정답이 어딘가 볼게요. We administer programs. Administer가 뜻이 뭐냐면 관리 감독이에요. 프로그램을 감독합니다. 그것이 국내, 해외 마케팅 기회를 만들어내는 거죠. 국내와 해외의 마케팅 기회를 만들어내기 주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생산업자죠. 식품과 섬유와 그다음에 그 특수곡물들, 특별한 곡물들. 그다음에 우리는 농업사회에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질과 이용 가능성, 효율성, 건강한 음식, 식품들, 소비자들에게. 자, 그래서 그다음에 우리는 전략적인 마케팅을 촉진합니다. 농업 생산품들을. 국내 국외 시장을 그리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서 그리고 경쟁력 있고 효과적인 시장성을 그리고 누구에 대한 이익이야? 생산자, 교역자, 소비자를 위한 거야. 그럼 봐봐요. 이게 생산자들보다는 소비자들에 대한 이익을 더 우선하나 아니면 생산자, 소비자, 교역자 모두의 이익이었나? 이게 5번은 생산자 위에 소비자들이잖아. 그럼 생산자들보다 소비자 아니잖아. 지문 내용도 어려워요. 지문 내용도 어려워. 거기 1차 2차는 실컷 우리말로 줘서 풀기 쉽게 내놓고는 2차에서 영어로 바꾸니까. 그리고 지문을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지문을 변형해서 낸 거잖아. 이것이 제안한다 그랬습니까? 촉진한다 그랬나? 촉진이지. 따라서 정답 몇 번인가요? 1번. 1번도 애매했다고 느꼈던 게 도메스틱하고 인터내셔널이니까 왜 둘 다 없네? 근데 그렇다고 국내 업자의 사업을 촉진한다는 틀린 건 아니잖아, 얘들아. 답을 정확하게 준 거야? 애매하게 준 거야? 애매하게 주고 나머지를 다 구별을 해야 답을 마킹해요. 쉽냐? 그럴 리가요. 내가 결이 다르다고 많이 광고하지 않아서 보면서 2차는 달라요, 2차는 달라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또 신유형이죠. 이건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도대체 이게 문제 푸는데 뭐가 된다고 이걸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 공무원들의 그 전형적인 보여주기 행정이죠. 이게 이런 거잖아. 누가 묻겠죠. 2차 시험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가. 그림 안 보시. 지금까지 보던 그림을 들어가고 막 여기 보면 막 이메일 양식 그림 막 주고 이건 누가 봐도 보여주기야. 사실 이거 필요해 안 필요해 박스 이거. 필요 없지 씨. 이거 그냥 네모주면 되지. 굳이. 알겠지 그지? 보여주기식입니다. 자. 점심 되지 않고 저기 시청에 있는 애랑 잠깐 얘기를 하고 왔거든. 와서 아까 그 드렸던 게 그게 이제 시청애가 갖고 왔던 거예요. 늦게 오시면 죄송합니다. 개수가 제한이 있어서. 했는데 지금 싸움 났대. 하여튼 녹화되는구나. 그렇대요. 네, 여러 가지 하여튼. 네, 그렇대요. 네, 됐는데 힘들어해요 전부 다. 보여주기. 그지? 그 다음에 성산구 사는 사람 있나? 창원 성산구? 아직 쓰레기 안 치우나? 안 치워? 그 쓰레기를 왜 공무원들이 가서 치우는데? 뭐 하는 거야? 그 내가 이제 내막을 들었거든요. 얘기 들었는데 녹화를 못 하겠지만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유 이게 저 녹화하면 하겠는데 자, 어쨌거나 이거 이렇게 A가 나와. 이건 수능이 있었어요. 여러분 수능이 있는 문제예요. 요거는 뭐냐면 주제를 추론하는 거야. 이건 쉬워요. 예, 이게 자 아까 제가 문법과 어휘의 킬러가 몇 개 있다 그랬니? 한 개씩이죠. 독해는 한 개에서 세 개까지 버라이티예요. 한 개가 나오면 쉽다는 소리 듣는 애고 세 개가 나오면 어렵다는 소리 듣는 애거든요. 여기는 킬러가 한 두세 개 정도 됩니다.
옛날에 이게 여기 1차 때는 킬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름 킬러가 뭐였나? 8번. 어렵죠, 여러분들 생각부터 보는 거? 그럼 나머지는 어떻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쉽다는 말이에요. 나머지는 점수를 쉽게 얻을 수 있게 줘요. 그게 이제 상도이죠. 자, 그러면 그 우리말에 보기 전에 또 그다음 보시면, 아예 보기 보시면 as a close neighbor, you will want to learn how to save your lake. 어떻게 호수를 살리는 걸 아시고 싶을 거예요. While it is not dead yet. 아직 죽진 않았어요. 레이크 여기가 이제 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So pay your respect to this beautiful body of water. 이 물에 존중을 표해 주십시오. 여전히 살아있을 때. 어떤, 자, dedicated. dedicated 뭐야? 헌신과 노력이에요. 어떤 노력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살릴 애를 쓰죠. 그들은 이제 특별한 회의를 매주매주 합니다. Come learn what's being done. 행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을 좀 배우시고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해봅시다. 자, 이것이 여러분들의 재산 가치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누가 도대체 죽어가는 강 옆에 살고 싶겠습니까? 그러면 주제는 뭐야? 강을 살립시다. 혹은 우리 옆에 강이 죽어가고 있어요. 이거 되겠지, 그지? 자, 그럼 일단 보시면 Lake Dimensdale is dying. 이게 정답이죠? 지금 우리 강이 지금 뭐하고 있다는 거야? 죽어가고 있습니다. 강의 아름다움에 찬사를 보내라. 택도 없는 소리고요. 이 강의 문화적인 가치, 택도 없고요. 대학교에서, 뭐야? 대학교에서 이 강의 중요성. 말이 안 되죠? 일치하지 않는 걸. 호수를 살리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Dedicated people. 주민들의 재산에 영향을 준다 했죠?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의 재산 가치에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줄 겁니다. 라고 되어 있죠? 우천시에는 대학교의 구내식당에서 In case of rain, 비가 올 경우에 College Library Room 203 Library Room이 어디야? 도서관 203호에서 저희가 시행을 하겠습니다. 쉽잖아 봐. 체감이 되잖아 봐, 여러분들. 자, 됐죠? 그 다음 여기 한번 볼게요. 12번. 그거 봐. 아까 얘기했죠. 이것도 절대 있을 필요가 없는 그지 않니? Dear Valued Cost Client. 자, 이것도 보시면 구유형하고 비교하면 문제의 그것만 바꿨네. 그러니까 봐요. 지금 이거를 이렇게 바꿨구나. Dear가 들어가는 우편 양식이 구유형 1차에서는 이게 8번, 9번에다가 이건 이번에 그 어디야? 12번이죠? 12번에다 뭐 이메일 양식을 했는데 뭐 길이 확인한 차이 보이죠, 여러분들? 길이 뭐 길이의 확인한 차이. 그다음 보세요. 그러면 봐. 이미 내가 만약에 8번을 풀었는데 문장이 어려웠어요. 문제가 어려웠어요. 그럼 나머지 독해는 엔간에서는 뭐다? 수월하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리고 여기 뭐를 물었나?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걸 약간씩 바꿨는데 글의 목적. 그럼 주제, 주장, 제목, 요지는 어디 있다? 첫머리. 고객님들에게 오늘날 사이버 크라임 소재, 사이버 크라임 잡고 시리어스 스레 잡고 유어 세큐리티 잡고 끝이죠. 필자가 말한 중소재 뭐야? 여러분들의 안전에 사이버 범죄가 엄청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끝났죠? 여러분들이 신뢰받는 파트너로서 우리는 보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개인 사업 정보를. 여기에 다섯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해결책으로 다섯 단계가 있겠습니다. 답 나왔습니다. 답 찾으세요. 답 찾으세요. 밑에 더 보지 말고. 왜 여기를 보나? 바로 이해했어야지. 이 글에 쓴 목적이 뭐야? 뭐래 어렵냐? 뭐래 오래 걸리냐? 몇 번이야? 1번이지. 사이버 범죄란 말이지. 사이버 범죄 어떻게 여러분 대처하느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strong password and change them frequently. 이거 위험하죠? 모르지. 니들 같아요. 저 비번 맨날 몰라요. 강력한 비번으로. 제 옛날에 제일 웃겼던 게 아이폰 비번 써보신 분이지. 아이폰 비번은 가장 큰 특징이 뭐야? 아이폰 비번 분명히 내가 다 쓰는 거랑 똑같이 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야? 아이폰 비번은 반드시 대문자 하나 들어가야 되지. 그 맨날 보통 앞에서는 키를 저 같은 경우 K를 쓰겠죠. K를 쓰는데 맨날 소문자서 들려갖고 결국 나중에 리셋해야 되잖아. 알고 봤더니 대문자 K였던 거야. 몇 달 지나면 까먹잖아 안 쓰니까 그런 거잖아. 그런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디바이스 계속 업데이트 하시고요. 자, be wary 다 나오면 wary 경계하세요. 뭐를 의심스러운 이메일을 링크라든가 전화번호 같은 것들 여러분들에게 민감한 정보를 빨리 주고받게 하는 이런 그 밑에 깔리는 거 이런 거 봐. 조심하시고요. Two factor authentication and use whenever 이게 뭐냐면 two factor authentication 이게 뭐냐면
양방향 확인이라 그래서 요즘 보면서 애플에서 뭐 하나 이게 보안 두 개 걸죠. 왜 이게 뭐 패턴 옛날에 그리다가 패턴에다 비번거리거나 아니면 뭐 생체 인식에다가 뭐 이렇게 비번거리거나 이런 식으로 두 개를 겹치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래야 안전하다고.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뱅크 세이빙 You will be asked to use your one time password. 야 이거 one time password 이거 니들 아나? OTP 쓰나? 나는 뭐 아재라서 쓰는 거야? 하나님밖에 만들어주던데? 지금 OTP 카드라고 비번을 돈을 넣을 때 일정 금액 이상 보내면 패스워드 치고 OTP 번호는 누르라 그러잖아. OTP 그 번호가 즉석으로 생성되잖아. 그거를 또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안 때문에 됐죠, 그죠? 이걸 내가 다 왜 읽고 있지? 그냥 그런 겁니다. 이게 있으니까 백업 your data로 이렇게 백업 하시고요. 근데 이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제일 말이 안 되는 게 뭐야? 공인인증서지. 왜 공인인증서 말이 안 되나? 내가 내 거를 보호하는 거 아니야. 야, 이 식을 내가 해야 되나? 은행이 나를 보호해야 되나? 은행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게 공인인증서 아니야. 이해돼? 맞잖아. 1년에 한 번씩 갱신해야 되고 갱신 안 하면 안 되잖아. 뭐 이런 개떡 같은 게 다 있어. 또 니들 갱신해봤니? 갱신하려고 하면 또 은행에 또 왜 그 카드 또 갖고 와서 번호 다 집어넣고 또 하고 전화 받고 야, 이씨.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않나? 이건 잘못된 거죠. 바꿔. 공인인증서는 폐지해야 된다는 게 중론이에요. 예를 들면 주구들이 보안을 강해서 안 뚫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해서 더 많이 배우시고요. Remember, cyber security is team effort죠. 봐봐. 같이 함께 함으로써. 왜 함께 해야 되는지 지구들이 해야지. 그런 겁니다. 자, 이거 쉽다 그러고 이것도 그럼 당연히 어떻게 했어, 이것도. 쉽겠죠? 자, 잠깐만요. 고개 들어. 수업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룰이 뭐야? 첫 번째 먼저 소재를 잡고 첫 번째 단락에서 주제를 바로 잡으시면 됩니다. However만 없으면 첫 번째 두세 줄에서 정답이 나옵니다. 전 여기가 설명했습니다. 찾는 시간 30초 드릴게요. 시작! 끝. 손 들어. 몇 번이에요? 4번이죠. 4번 다 하셨죠, 여러분들? 어디가 있던가 봐봐. International Space Station. 우주정거장이에요. 여기에서 이만큼. 이거 필요 없어. 뭐 궤도를 닥쳐. 이거 우주정거장의 소재. 얘가 노력을 함께 합니다. 어디에? 전 세계 산불 감시. 그럼 결국 뭐야? 위성을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야? 산불 감시. 절대로 거기서 빠져서 안 된다는 건 뭐야? 산불 감시라든가 산불 감시하고 우주정거장이야. 그게 있는 건 몇 번밖에 없나? 4번밖에 없지.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다? 이 뒤에 뭐가 없기 때문에? 이번 아니 버돌소다잉. 버스로 반박하는 게 없기 때문에 이게 주제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거는 3개 놓고 있다가 시험 시간 없을 때, 킬러를 풀었을 때, 아니면 킬러를 포기했을 때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혁신하시기 과학의 동물 추적, 뭐. 아, 예. 그리고 혁신시키죠. 동물 추적의 과학을. 그래서 라지 엔티나 and other equipment aboard the orbiting outpost. 외부에 장착되어 있는 이런 도구로 뭐 여기 있겠죠? 빙 테스트를 받고 지금 완전히 이번 여름에 작업이 작동이 들어갑니다. 이게 훨씬 더 폭넓은 범위의 데이터죠. 이전 기술보다. 그래서 동물의 위치뿐만 아니라 동물의 생리학 상태라든 환경까지도 파악하는 거예요. 위성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위성이 어디까지 발견된다? 위성이 알죠? 이런 위성에서 자동차 번호판 인식하죠, 알죠? 아니 번호판 인식합니다. 위성에서 번호판 인식해서 그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왜 중동에 전쟁 날 뻔했던 게 미국에서 그 이슬람 지도자를 보냈잖아. 모르시 보냈어요. 죽였다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머무르는 방에 폭탄을 설치를 누가 했을 때 누군가가 벌써 몰린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오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사람이 들어가는 차량 추적을 다 하고 이 사람이 신체 이걸 다 위성으로 파악해서 야 들어가서 터뜨려 빵 사망. 위험한 세상입니다. 여기 위성으로 전부 다 추적됩니다, 여러분들. 그 정도 기술까지 다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학자들 도와주고요. 그다음에 보호론자들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게 될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 세계 뭐 야생 산불을 감시를 우주정거장에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도 어때요, 여러분들?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자, 이것도 보시면 뭔가 약간 새로워 보이죠, 여러분들? 뭔가 새로워 보이지? 근데, 자, 봐봐.
이것도 자 킬러는 이미 지나갔어요. 그럼 얘도 어려운 거야 쉬운 거야? 킬러는 요즘 경우에는 처음 시작하는 파트 독해 하나 하고 제일 마지막 19번, 20번 쪽에 혐의가 짙거든요. 특히나 19번과 20번이 뭐갈 때 빈칸 있으면 둘 중 한 놈은 무조건 킬러입니다. 오늘 아닌가 보세요. 무조건 내 거짓말 아니에요. 킬러고요. 그럼 앞쪽에 보통 킬러가 맞쪽에 시작을 만약에 오늘 같은 거는 8번이잖아. 1치라든가 문장 넣기로 시작하면 걔가 킬러예요. 형태는 일정해요. 주제적 제목 중에 킬러 잘 안 줘요. 쉬우니까. 근데 여기 봐봐. 킬러를 지났지? 어렵지 않겠지? 일로 보기 들어보세요. 내가 바로 보기를 역으로 읽어주고 바로 올라가 보세요. 라이브러리가 5시에 문을 닫아요. 방문객들이 투어 티켓을 홈원 사이트에 살 수 있어요. 이게 1년 내내 문이 열려 있어요. 1년 내내 여기 홈 오브 데이비드 윌리엄스는 1년 내내 문이 열려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런 연구를 할 수 있어요. 자, 어디가 틀려 보이나? 야, 씨. 클로즈드, 씨. 1년 내내 문을 여는데 클로즈드. 문 닫는 시간. 땡스기빙, 크리스마스, 뉴이어즈 데이는 자, 연구실, 데이비드 윌리엄스 도서관에서는 안 된대요. 비용이 없다, 뭐 비용이 없고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예. 데이비드 뮤지엄 이제 오픈 7 day a week. 그 다음에 November entry and 9 온라인 티켓 maybe yellow. You will receive an email confirmation after making a purchase죠. 자, 온라인 티켓 데이비드 라이브러리 뮤지엄 앤드 홈 오브 데이비드 윌리엄스 operated by the National Heritage Service 티켓이죠. 티켓은 자, 온사이트 듀어링 노멀 클로즈드 문 닫아요. 땡스기빙 크리스마스 뉴이어즈 데이는 문을 닫아요. 문 닫는데 1년 내내 안 맞아요.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글의 요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쉬운 문제가 되는 거야. 요지 주장 제목은 상대적으로 쉬워지는 거야. 같이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Animal Health Agency. 아, 이건 아예 그걸 주죠. 소스를 주죠. Animal Health Agency입니다. Preparedness for animal disease outbreak. Outbreak 뜻이 뭐야? 우리 이런 말이죠. 질병은 발발하지 말고 창궐이라 그래요. 전염병은 창궐이라 그러잖아, 원래. 이게 여기 봐. Top priority 우선순위. 이게 우연일치 같니? 가끔 보면 앞에 어휘나 독해 문법 문제가 뒤에 나와 있어요. 그 뒤에. 줘요, 교수님들이. 자, 근데 Board of Animal Health입니다. 동물 건강 위원회 수십 년 동안. 자, 제가 어휘할 때 contagious 시험 나온다 그랬지. 부터 질병 나면. Contagious 뜻이 뭐야? 접촉성, 전염성이라 그랬죠. 다시 한번. Contagious 동의어가 뭐가 돼? Infectious죠. Contagious, infectious 맞죠, 그죠? 그 다음에 epidemic, pandemic. Contagious, infectious, epidemic, pandemic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A highly contagious animal disease event may have economically devastating effect. 경제적으로 어떤 파괴적인 영향, 마찬가지로 공공건강이라든가 식품안전과 그 다음에 안전결과의 어떤 방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foreign animal disease, 외래 질병종이죠. A foreign animal disease, FAD가 자 이것이 현재 이 나라에서 발견되지 않는 외래종들이 걸리는 종입니다. 그래서 and could cause significant illness or death in animal, cause extensive economic harm.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떤 해를 끼치겠죠. 그래서 교역 기회를 없애는 겁니다. 다른 나라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로나 때 생각하면 교역이 많이 물건이 줄잖아, 그지? 그래서 several boa battery lanyards. 자, battery lanyards 누구야? 이 수의사들을 battery lanyard이라고 그래요. 수의사들이 이 사람들이 FAD를 진단하는 사람들이 24시간 그리고 FAD의 어떤 그 의심된 케이스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또 트리거죠. 유발되어 지는 겁니다. 동물의 리포터 그 클리닉 임상 신호 FAD의 지표가 되는 임상 사인에 있을 때 이게 수신되거나 아니면 진단 어떤 연구원이 어떤 의심스러운 테스트 결과가 있으면 얘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야. 됐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니? 보아라는 애들이 뭐라는 거야? 외래 질병을, 동물들에서 외래 질병을 감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딨나? 이게지? 동물의 에피데믹 나오죠, 봐.
컨테이저스를 주고 에피데믹, 팬데믹 나온 단어가 세트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얘들을 감시하는 역할이 얘들입니다. 네, 정답은 2번이고요. 자, 그럼 잠깐만요. 넘어가시기 전에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 공간 차이를 보면 길이가 길어진 게 보이죠, 여러분들? 네, 그리고 마지막 뒤에 자, 분명히 이 안에 그러면 나머지 다섯 놈 중에 뭐가 하나 있겠니? 네, 이 다섯 놈 중에 한 놈이 킬러예요. 전체를 한번 볼까요? 자, 일단 16번까지 풀고 잠깐 쉴게요. 우리 이렇게 하자. 놀면 뭐 하겠니? 16번까지 제가 풀고요. 17, 18, 19, 20은 쉬는 시간에 풀어보세요. 이건 완전 처음 본 유형이잖아, 그지? 원래는 다 풀리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럼 여러분들 너무 피곤하니까 17, 18, 19, 20번은 쉬는 시간 푸시고 16번은 저랑 같이 풀어볼게요. 자, A very common type of writing task. 자, 아주 흔한 글쓰기 타입은 자, 이게 반응이라든가 응답을 반응이라 반응. 그리고 하이펀 수식이죠. 이게 모든 학술 연구에서 나오는 것들이 반응인데 자, 이게 리액션의 반응 에세이에서 라이터들은 일반적으로 프롬프트라는 게 주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시각적 쓰여진 자극체들.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반응하는 프롬프트가 주어져. 그럼 글의 소재가 뭐가 돼? 프롬프트라는 거 아니야. 이게 주고받는 프롬프트. 근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뢰할 만한 팩트를 모으는 게 중요합니다. 당신의 어떤 아규먼트, 논쟁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신뢰받는 게 중요하다. 2번. 흔한 프롬프트라든가 자극을 잠깐만요. 여긴 다시 누가 나왔나? 프롬프트가 나왔지. 여기도 누가 나왔나? 프롬프트지. 근데 2번은 뭐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야? 프롬프트 내용이 아니야. 그럼 몇 번 틀리는 거야? 2번이 틀리는 거지. 2번을 드러냈을 때 제가 그래서 틀린 문제들은 이게 틀리면 2번을 드러내면 1번과 3번이 서로 매끄럽게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프롬프트라는 단어가 쿼트는 인용문이고요. 문학, 문단, 포토, 페인팅, 멀티미디어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자,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 뭐 긴 말 필요 없겠고 여러분들.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자, 17, 18, 19, 20번을 풀고 쉬세요. 네, 시작하세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